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윤태익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죠? 책을 읽어주는 태익이 방송. 오늘의 주제는 김 팀장은 왜 나한테만 까칠할까? 이런 내용의 책입니다. 아, 이것은 이제 성격에 대한 내용을 이제 우리 가정이나 사회에서 회사로 이제 옮겨놓은 겁니다. 회사에서 상사 부하 간의 동료 간의 우리 의사소통 잘 안 되잖아요. 또 사람이 힘드세요? 일 힘드세요? 물으면 다 사람이 힘들다고 하잖아요. 일이 힘들지 않은 건 아니겠죠. 그런데 일보다 더 힘든 건 뭐가 힘들다고요? 사람이 힘들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통하는 사람 공부, 또 회사에서 통하는 독심술, 상대의 마음을 읽는 마법의 기술, 이런 이제 서브 제목으로 이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은 서문하고 세 가지 파트로 나눠져서 썼는데요. 프롤로그에는 일이 힘든가 사람이 힘든가에 대해서 썼고요. 서문에는 회사에는 아홉 가지 성격이 산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르다. 그러니까 그 아홉 가지 다른 성격 유형들이 한 곳에서 살고 있다. 이런 내용이죠. 그리고 또 내가 아는 나는 진짜 나일까? 이런 거죠. 스스로에 대한 착각이 또 불행을 만든다. 이런 내용을 썼고요. 성격을 알게 되면 일하는 게 즐거워진다. 이렇게 서문을 썼고요. 파트 1은 나와 너를 아는 사람 공부. 나는 어떤 성격일까? 머리형일까? 가슴형일까? 장형일까? 그 테스트를 해보고 또 머리형, 가슴형, 장형도 또 세 가지로 또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아홉 가지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했고요. 그 중에서 아홉 가지 유형을 판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내가 보는 나와 남이 보는 나, 또 내가 보는 남에 대해서 판별하는 법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다 보면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파트 2는 이제 실용적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상사, 부하, 고객을 내 편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챕터 첫 번째로는 부하들에게 동기부여를 어떻게 할 거냐. 부하 직원에게 업무 지시하는 방법, 부하 직원에게 칭찬하는 방법, 부하 직원에게 충고하는 방법, 성격 유형별로 다 다르다는 걸 얘기했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상사에게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연히 상사의 업무 스타일을 이해해야 되겠죠. 또 상사의 의사결정 방식을 또 파악해야 되겠죠. 또 상사한테 또 보고하고 결재를 구하려면 상사의 스타일을 알아야 한다. 이런 쪽으로 썼죠. 자, 세 번째 챕터는 고객을 내 편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객 마음을 사로잡으려면 어떻게 할까. 고객 불만을 처리하는 방법도 성격 유형별로 다 다르다. 이렇게 썼습니다. 자, 파트 3은요. 타고난 성향, 타고난 성격을 빛나게 해라. 타고난 재능과 적합한 업무는 따로 있다는 거죠. 자기 재능 적성에도 맞지 않는 업무, 또 그러한 방향으로 가게 되면 인생이 불행해진다. 이런 이야기고요. 조직 문화는 어떻게 꾸려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도 써놨는데 우리가 삼성그룹, LG그룹, 현대그룹 하면 느낌이 있잖아요. 삼성그룹은 왠지 머리형인 것 같고 LG그룹은 사랑해요, LG 그러잖아요. 가슴형인 것 같고 현대는 어떤 유형 같아요? 그렇죠, 장형이죠. 그래서 기업도 문화가 있고 그것을 우리는 기업 성격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고요. 에필로그는 그래서 성격을 경영을 잘해야 된다 이런 내용을 썼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프롤로그에 있는 일이 힘든가 사람이 힘든가에 대한 내용을 간략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인들에게 일이 힘드세요? 사람이 힘드세요? 라고 물어보면 열이면 아홉 이상이 다 사람이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또 잘 다니던 회사를 떠나는 사람들한테 그 이유를 물어봅니다. 왜 떠나세요? 하면 어느 회사나 비슷합니다. 상사와의 갈등이 도무지 견딜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직원들은요, 회사가 싫어서 떠나는 게 아니라 뭐가 싫어서? 그렇죠. 상사가 싫어서, 다시 말해서 사람이 싫어서 떠나는 거라는 거죠. 그럼 왜 사람이 더 힘들다고 할까요? 그건 바로 사람들이 다 내 마음 같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의식 중에요, 나처럼 생각하고 사고하고 느끼고 행동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산다는 거죠. 나와 다르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을 보면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그게 말이 돼? 참 이해가 안 되네? 이러면서 이제 갈등을 겪고 어려움을 겪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그 갈등에 대해서도요. 어쩔 수 없는 거다. 에이 뭐 어쩔 수 없어. 참아야지 뭐. 참는 게 미덕이야. 이렇게 우리는 배워왔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에이 참고 견디자. 뭐 어쩔 수 없지. 목구멍이 포도청이지. 이렇게 하고 견딘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는 본인의 건강도 좋지 않고 조직의 성과도 나지 않는다는 거죠. 이 책은 바로 일보다 사람이 더 힘들다고 얘기하는 직장인들을 위해서 사람 공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대체로 직장에서 많은 부분 가면을 쓰고 살면서 그 가면이 마치 자기인 양 착각하고 또 상대의 가면을 또 그 사람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 착각한다는 거죠. 그 결과 우리는 자신뿐만 아니라 상대의 장단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하면서 힘든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면 속에 감춰진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찾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김 팀장은 왜 나한테만 까칠할까? 이 책이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들의 타고난 기질과 재능을 발견해가지고요. 여러분의 직장에서 성공과 행복의 길을 찾는 데 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태익이었습니다.